2014 쌍청소년 겨울 캠프에 참가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서유정 기자교 아나운서 쇼스타과 박주영 권설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머리에서 나오는 아이템일 수도 있고 기존에 꽤 유명했던 소설이나 에세이나 이런 데서 따올 수도 있고 이제 영화용으로 만든 극화된 약 한 100쪽 정도에 대한 이야기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것을 수치나교라고 하는데 옛날에 이제 아저씨라는 영화가 원빈이 했는데 원빈 말고 또 다른 사람이 했을 때 과연 그 역할이 좀 맞나 안 맞나 이런 거를 다 이런 걸 토대로 사회에 나와서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디자이너가 직업을 가지고 해다가 있잖아. 그게 좀 많이 달라요. 브랜드 디자인은 뭘 하는 건가요? 이거 보시면서 그냥 뭘 하는 것 같다. 일단은 시각이라는 거니까 무대 보이는 거죠. 무대 보이는 게 시각 디자인이고 그리고 활용 디자인에서 여러 가지 풀어놨죠. 제일 왼쪽 위를 보시면 만화 애니메이션과에서 하는 분야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캐릭터, 캐릭터에 대한 부분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캐릭터 상품이요 어마어마한 수익성을 받고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돈을 많이 벌어들였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캐릭터 상품이 있고요. 픽사 애니메이션도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애니메이션?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 대답들이 나왔는데 그렇게 되면 조금 이해가 빠르죠.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아까 달라 이어서 컨텐츠를 많이 써요. 여기도 보면 제가 아 다른 맛으로 그런 해머니라는 시선을 가져왔는데 자, 또 다른 보여주고 싶다. 한번 보여주고 싶다. 이때 여러분은 많은 경험하고 많은 보고 문학적인 머리에 보이는 게 가슴에 뭘 나게 넣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미술 같은 걸 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자 근데 인간이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거 하고 싶어 그래서